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이벤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말 멤버들이 어렵게 데뷔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. 우리에게 처음 그 안도감을 심어준 나라가 바로 태국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앞에서 사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뭐 저희의 모습들도 많이 변했겠지만 어리고 예뻤던 단발머리의 중학생 소녀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숙녀가 된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겠습니다. 우리 멤버들 아 정말 너무 고맙고요. 진짜로 고마워 이렇게 써있잖아요. 항상 느끼는 마음이거든요. 태국에 올 때마다 여러분 아 너무 고맙다. 어떻게 더 잘해드리지? 라는 생각 많이 들었었는데. 앞으로 더 잘할게요, 여러분. 울지 말고. 많이 웃어요, 우리. 네, 아, 참. 오랜만에 이제 멤버들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도 보고, 이제 여러분들의 깜짝 이벤트 전혀, 저희 전혀 상상지도 못했는데. 제가 작년에 복귀하고,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옆에 항상 든든하게 지켜줬던 여러분들보다 좀 떠나간 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냥, 현실에 대해서. 네. 근데 오늘 여러분들로 통해서 다시는 느끼는 거는 이렇게 든든하게 항상 우리를 지켜줬던 분들이 먼저라는 거. 네, 그분들로 인해서 자신감도 없고 마음도 참 따뜻하게 정말 봄의 날씨처럼 마음이 참 따뜻해져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누나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가. 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. 영상에 내가 만든 거 있어서 정말.